한창 구경하느라 정신없던 그때 제작진의 눈에 띈 것이 있었습니다. 뭔가를 들고 어디론가 가는 수상한 무리. 옆에서 북을 치던 줄을 타던 관심은커녕 눈길 한 번 안 주는데요. 뒤늦은 가을거지? 아니면 뭐 짓불구이라도 해드시려는 걸까요? 볏짚을 들쳐맨 자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새 지붕 만들러 갑니다. 새 지붕이요? 예. 저 헌지붕 다 썩은 건 다 걷어내고 새 짚으로 가지고 다시 1년에 한 번씩 다시 이는 날입니다 오늘. 자 올라갑니다. 올라가시는 거예요? 예 올라갑니다. 거침없이 지붕 위로 오르는 어르신. 보는 제작진의 가슴이 다 조마조마한데 어르신은 여유롭게 그저없습니다. 예, 담당 PD도 용기를 내보는데요. 오! 아이고! 조심하세요. 미끄러니까. 그러니까, 아유, 미끄러워요. 예, 예, 집이 썩어가지고. 예. 예. 예, 미끄럽니다. 조심하세요. 예. 자동으로 나온 엉거주춤한 동작. 노출은. 뭐 촬영할 수 있을까요? 위험하네요, 너무. 아,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서 옛날 사람들은 떨어진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멀쩡해 보이는 지붕을 왜 바꾸려는 걸까요? 아, 이거 지붕이 1년 되면 이렇게 마짱 썩었어요. 그래서 지금 갈아주려고 지금 파내고 있습니다. 이거 봐요. 이거 많이 썩었지 않습니까? 비 맞고 삭으니까. 네. 눈비에 잘 썩는 초가 지붕은 1년마다 바꿔줘야 한다는 말씀. 참 성가실 법도 한데요. 그런데 초가 지붕을 갈다가 뭔가를 던지십니다. 군뱅이. 네? 군뱅이? 아우, 이게 경고 나왔네요. 예? 경고 나왔어요. 이게 군뱅이라고 합니다. 뭐야? 군뱅이. 썩어가는 초가 지붕 속에서 난데없이 나타난 이것은 군뱅이입니다. 속담으로는 익숙한 이름이지만 그 모습은 보기 힘든 군뱅이가 어떻게 이곳에 모여있는 걸까요? 이게 뭔 군뱅이야 이게? 아, 이렇게 썩은 부분에는 볏짚을 먹고 자란 군뱅이입니다. 자연산 군뱅이입니다. 양식이 아니에요. 네. 네. 이런 군뱅이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리 아들 군뱅이 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아들이 군뱅이 좋아해요? 네, 큰 놈이 군뱅이 좋아하네요. 아, 가지고 놀 거예요. 가지고 놀 거예요? 근데 없어.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아니 흰 몸뚱이 보일라 헌초가 지붕 사이에서 때 아닌 군방이로 군뱅이와 숨바꼭질하는 사람들. 하지만 워낙 작은 몸뚱이 탓에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오! 여기 두 마리나 있어. 여기 한 마리 더. 아, 하나, 둘, 세 마리. 저기 보시면 외국인도 동참했습니다. It's fun, it's interesting. Yeah? 오늘을 작심하고 나타난 사나이도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아빠.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곰뱅이를 잡았습니다. 아, 이 놀라운 사실. 사배 효과입니다, 사배 효과. 우와, 네 마리. 봐봐요. 역시 못하는 게 없는 대한민국 아빠입니다. 많이 잡았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 아이, 처음부터 혼자 잡았다고 하는데요. 고사리 손으로 잡은 군뱅이가 정말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어른들보다 아이들 실력이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혹시 저곳이 군뱅이 포인트가 아닐까요? 이거 잡아가서 뭐 할 거예요? 키울 거예요. 저 키운 적 있었어요. 언제요? 장수풍뎅이 애벌레 사가지고. 그건 내가 뭐 잘 키우기는 뭐 다 구워 먹을 거다. 아니 지금 드실 거예요? 예. 맛있게 먹을 겁니다. 금뱅이가 몸에 좋대요. 몸에 좋다고요? 네. 고단백이요, 고단백. 고단백? 네. 먹으려고요. 군뱅이를 먹는다? 실제 동의보감에서는 군뱅이를 약용 곤충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군뱅이는 나쁜 피를 맑게 하고 막힌 피를 돌게 하며 절임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군뱅이는 간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특효인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 군뱅이를 먹으려고 모인 걸까요? 여기 진짜지요. 네. 유튜브. 유튜브 자 지금 이게 뭐 하는 건가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군뱅이를 찾는 군뱅이 F1 레이스. 군뱅이 F1. 네. 군뱅이가 구르는 자주만 있다는 편견 오늘 확실하게 깨드리겠습니다. 오 앞으로 가요? 1등이요. 1등할 자신 있어요? 네. 출발!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누가 선두로 달리고 있죠? 군뱅이. 네, 추운 날씨에 몸이 영 찌뿌둥한 군뱅이 선수들. 안 튀겨.